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 뵙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6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후원함으로써 공덕을 쌓는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복을 쌓아야 우리가 복을 얻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에게 커피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시그널을 보셨나요? 봐야 됩니다. 이제는 시그널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대변곡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페드 보기 전에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보시면 오전에 올라온 건데요. 뉴욕 전문가 시각 경제 회복 자신감의 배가 현재 상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뉴욕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놨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12일 대규모 부양책과 빠른 백신 접종,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한다. 강화됐다고 이제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의 가능성은 기술주에 대한 여전한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경제 회복을 예상한다면서 대부분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는 큰 그림이 백신이 지속적인 경제 재개를 이끌 것이라는 점이고, 시장은 이에 반응하고 있다. 매크로 환경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는 금리 상승과 덜 비둘기파 적인 중앙은행이 이제는 위험 자산의 유일한 위험이다. 자, 소위 말하는 그쪽의 최고 전문가들이 금리 상승과 덜 비둘기파, 이 얘기는 뭐죠? 돈을 안 푼다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유일한 위험이다. 자, 부양책이 통과되고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나머지 다른 위험 요인들은 길가로 물러났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상승은 계속 될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어떤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상승은 금리 상승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그 전문가도 기술주 분야에서 이야기는 매우 명확해지고 있다. 자,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고 금리는 지난해 저점보다 3배나 높다. 자, 요거를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분야에서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제가 오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잘 보시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페드 보겠습니다. 페드에서 인기 시리즈 보시면, 여기서 뭐 보실 거는, 요건 제가 매일 보여드리죠. 금리 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요것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요거 하이일드, 스프레드. 그래서 지금 하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보여드리는 게 SJB, ETF.
하이힐드 숏, 네, ETF하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제 현재 이 모습이 뭐죠? 어떤 뜻이죠? 네, 자금이 이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저점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시리즈 중에서 연준의 총 자산이죠. 네. 자,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계속 유동성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네, 돈을 더 달라. 아, 아니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좀 눌러달라.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네, 그 중순에 예, 진행되는 FOMC 그 회의의 예, 결과를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계속 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5년짜리를 좀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십시오. 쭉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돈은 1,200억 달러, 예,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아무튼 그런 돈들을 계속 지금 풀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자, 여기 30년물을 기준으로 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 언제가 이제 플러스가 됐냐? 이때가 2월 19일, 2월 16일 오전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있죠. 네. 특히 애플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여기죠. 네,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가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팬데믹 상황이었죠. 예. 그러면 만약에 30년 국채를 기준으로 한 네, 실질금리 예, 얘가 만약에 이쪽 상황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자, 어떻게 될까요? 또 발작이 일어나겠죠? 시장에. 네. 근데 지금도 다시 이제 플러스적으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요 30년물 요 국채에 대한 요거는 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네. 왜냐? 얘가 지금 현재 플러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물론 급격한 상승은 살짝 멈췄지만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었죠. 네, 팬데믹 상황. 급격히 올라가면서 증시가 폭락을 맞았고 특히 지금 현재는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상당한 부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자, 혹자는 금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 40년 차트를 30년을 40년 차트를 보면 지금부터는 시작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증시와 네, 그 다음에 이 채권시장의 관계는 채권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들이 움직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채권 전문가 아니면은 이쪽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채권 전문가냐? 아닙니다.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40년 만에 최초로 지금 위로 나르샤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회사채 트리플 A를 보시겠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움직이니까 얘도 살짝 움직이죠. 네, 잘 보시고 지금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부분 잘 판단하시고 네, 그 다음에 트리플 A 네, 적격 투자 중급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채죠.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럼 1년치를 보시면 네, 얘도 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채권을 좀 판단 얘긴데 자, BBB 트리플 B를 보시겠습니다. 얘도 그렇죠. 지금 바닥을 찍고 살짝 틀기 시작했다. 예. 자, 그 다음에 BB 자, 하이일드 정크본드 네, 얘도 지금 보니까 틀기 시작했다. 여기 저점 네, 여기 보시면 네, 저점 상황에서 지금 이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크진 않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C입니다. 얘도 조금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트리플 C도 그렇고, 네. 이 하이힐드 쪽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6.65, 예. 그래서 6.8까지 갔다가 3월 초에 다시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잘좀 보시고. 그전 저점이 얼마냐? 예. 6. 네. 잘안 나오네요. 숫자가.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거좀 보시고요. 예. 저점을 잠깐 좀 볼까요? 예. 6.66, 6.61 정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6.81 정도.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을 잘좀 보시고, 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갔던 부분은, 네. 이렇게 내려갔던 부분은 엄청난 지금 현재 버블이 끼어져 있다. 네. 이 버블도 해소를 해야 되겠죠. 이제 수익률을 쫓아서 계속해서 지금 돈들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쪽 시장에서도 한계가 온거 아닌가. 예.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좀 보겠는데요. 자, 애플부터 해서 미국이 지금 11,979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상위 몇 개만 좀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애플 시가총액이 좀 줄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기술주들하고 그런 상황들을 한 번씩 좀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주봉이고요. 네. 이번 주 상황은 지금 이제 도치 형태로 끝났는데, 지금 상당히 팽팽하죠. 네. 그래서 자, 이 도치의 이 고점과 도치의 저점이 있는데, 자, 요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반등을 더 줄지 아니면 여기 저점을 붕괴시키는 상황에서 내려갈지는 이제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인데, 네. 그래서 지금 7주 동안에 진행된 요 상황을 보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예, 충분히 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RSI 값을 보시면 49.91, 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잘좀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대장주인 애플이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네, 나스닥이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2020년 1월 달, 여기, 네, RSI 값과 그 다음에 8월 달,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2022년 1월 달, 전체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있고, 이 다이버전스가 지금 현재 시현이 되고 있는 중이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상당히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예, 긍정적인 신호가 한 개도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목균형표를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보십시오. 자, 전환선, 주봉상에서 전환선 기준선 밑에 하락 추세죠? 네. 그러면 주봉으로 매매하면, 숏 포지션, 현재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포행스팬, 자, 바로 캔들 머리 위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 그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됐고, 어제 마이너스 0.76% 하락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예, 이쪽으로 현재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상황에서 이 저점 116달러 이탈하면 폭발적으로 내려갈 걸로 좀 보이고요. 후행스팬의 동향을 잘 살펴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는 네, 엄청난 하락 후에 살짝 반등 들어오고 어제 또 밀렸습니다. 예. 근데 어제 밀렸지만 뭐 반등은 들어온 상황이지만 거래량
어떻죠? 아주 별로입니다. 아주 별로.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절대로 어떻게 한다? 예,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혹자는 자꾸 이거를 뭐 사라 마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입니다. 예. 고점에서 저점까지 20%. 네. 3월달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주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 거의 완벽하게 이제 임박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서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51선입니다. 깨고 나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죠. 자, 51선 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된다? 예. 자, 내려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보니까 완벽한 하락 추세. 보이시죠? 자, 기준선, 전환선, 저항 바꿔 밀렸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완벽한 하락 추세. 접근 금지입니다. 네. 애플 무너지면 전 세계 모든 주식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시총 1위입니다. 네. 꼭 명심하시고요. 이 무게감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예. 지금 50주, 51선 휘고 있고, 예, 일목균형표 상의 모든 지표들이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걸 매매합니까?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무조건 지금 빠져나올 때다. 자, 그러면,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자, 스타 캔들, 쇼링 스타, 자, 짱대 음봉, 자, 그 다음에 음봉이 뜨고 있죠. 그러면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얼마? 네, 38.2% 라인에서 한 번쯤은 네,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이게 90달러입니다. 네, 살짝 반동을 줬다가 네, 여기까지 50에서 60달러까지는 반드시 내려온다. 이유는 네, 다이버전스요, 이거. 예, 지금 시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보니까 삼선 형태를 띠고 있더라. 에이, 지금 부양책 풀었는데, 1조 9천억 달러가 풀었는데, 얘안 내려올 거야. 에이, 그런 헛소리들 믿지 마십시오. 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 지표를 보고, 우리는 지표를 보고, 확실하게, 예, 여러분들한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매도 압력은요, 엄청난 겁니다. 잠깐 좀 보시면, 네. 제가 이 애플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죠.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네, 이따만한 음봉이 생긴 거예요. 예. 상상을 초월한 물량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달 동안에 거래량을 합쳐보십시오. 그 어떤 거래량, 이만한 거래량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팬데믹 상황에서. 네, 요거 세개 합쳐보십시오. 이만한 짱대 음봉에. 그죠? 네, 요세개 합치면 이만한 거래량이 지금 고점 부근에서 지금 터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여기서 다 팔고 나르샤 했습니다. 튀었습니다, 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여러분들, 예, 내려간다고, 예, 막 그냥 여기서 뭐더 사고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앞으로 2, 3년 후에 애플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꿈 깨십시오. 지금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지를 모른다. 무조건 이거는 매매 금지. 예. 하지 마십시오. 예. 하더라도 하고 싶으면 조금 어디서? 네. 한참 밑에 내려왔을 때. 60달러, 50달러, 한 40달러 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될까 말까. 네.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네. 이렇게 휘어지면서 폭락. 여기서 휘어지면서 폭락. 지금 휘어지고 있죠? 네. 이런데도 들어갑니까? 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어떤 베이비들은 자꾸, 애플이 뭐 좋다, 나쁘다. 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래서 3월달 상황 보시고, 아까 20% 내려왔는데, 고점에서 저점까지.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여기서 더 깨면, 요거, 116달러 깨면 적금 진짜로 금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네. 주봉에서 지금 여기 네, 트위저 탑, 네, 고점 딱 만들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쌩쌩한 모습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조금 빠졌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캔들 밑에 이제 후행스팬이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는 예, 하락 압력이 더센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준선 전환선 가격이 위에 있지만 후행스팬을 잘 보십시오. 일단 균형이 깨진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주봉상에서 요 단기 요 추세를 깼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는 여기 좀 힘들 것이다. 자, 보십시오. 붕괴시키니까 저항받고 내려왔고 다시 못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해서 저점까지 얘도 약한20% 정도가 빠졌습니다. 19.49. 그래서 앞으로 아마존,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요 삼총사가 조금 더 조정을 보이는 보십시오. 국채 금리에 따라서 조금 어제 조금 빠졌죠. 근데 혹자는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좋아하실 거야. 그런 개구라는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표를 찾으셔서 잘 보십시오. RSI 지표 값이 46입니다. 하락입니다. 하락. 아마존. 급격하게 내려왔죠. 국채 금리의 영향으로. 이때가 2월 16일입니다. 아, 여기인가요? 요 부분. 급격하게 내려왔죠. 근데 반등을 줬는데 별로 힘이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얘도 볼까요? 자,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캔들 밑에 완벽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지금 세 종목 딱 봤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지금 균형이 깨졌고 자, 아마존 하락 추세. 이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도 희망고문이에요. 그럼 개구라는 진짜 믿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알파벳 구글입니다. 보십시오. 이때부터 이제 조짐이 좀 이상했는데 실적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올렸다. 인정. 그 다음에 지금 그럼 좋아졌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왜못 가죠? 지금 5주째 헤매고 있죠. 그만큼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다. 상당히 쌩쌩한 모습이죠. 앞에 세 종목보다는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그런데 어제 마이너스 2.41% 빠졌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더 이상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지금 박스권인데, 요거 잘좀 보시면, 요 박스권 잘 보이시죠? 그러면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에 내려가면 폭락,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갭이죠, 갭. 요갭 구간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때 실적이 좋아지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지만 상당 부분 지금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아니, 지금 속을 딱 들여다봤더니, 왜 이래, 얘네들. 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팡 주식에서, 아, 일목균형표 좀 볼까요? 지금 엇갈린 행보인데, 자, 얘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상에서 전환선 밑에, 기준선 밑에, 자, 후행스팬, 바로 요 대가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균형이 깨질랑 말랑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보초벽만 요거 얘는 숏 포지션 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팡 주식 페이스북. 자, 얘는 진지게 작년 8월 달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완전히 하락 삼각형을 딱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리가 팽팽하지요. 샀다 팔았다 막 정신 없습니다.
완전 널뛰기 치고 있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다이버전스 서서히 시현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얘는 몇 달러? 244달러를 붕괴시키면 완전히 폭락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네. 자, 보십시오. 네. 계속 고점이 낮아지죠. 그 근처만 가면, 근처만 가면 폭락. 근처만 가면 폭락. 근처만 가면 이제 내려올 때 됐네요. 자,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조만간 내려올 확률이 높다.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네. 지금 현재, 네, 후행스팬. 네, 이렇게, 네, 지금 하락으로 가려고 지금 완전히 얘는 널뛰기 한 겁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네, 내려오는, 네, 이런 모습.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네, 하락 삼각형을 그림으로써 상단은 막혀 있고, 이제 하단, 네, 지지는 조금 약한 편이다. 그러면 조만간 여기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황 주식들의 감상은 어떻죠? 아주 막 폭발적으로 올라갈 듯한 그런 모습입니까? 예, 절대 아니죠. 예, 그러면 나스닥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40년 만에 금리 상승이 예, 엄청난 시장의 쓰나미로 후폭풍으로 몰려올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동향에 촉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좀 보시고요. 네. 자, 테슬라입니다. 주봉이고요. 네. 이번 주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여기 보시면 예, 고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 50%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0.84% 하락을 했는데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환선 밑에 있는 모양이죠. 네. 나름 또 거래량도 좀 들어왔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기준선 밑에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완벽한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일시적인 반등이고, 예, 지금 현재 어디에? 예, 구름대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상승으로 올 때는 이 구름대 자체는 매수의 힘이고요. 이 매수의 힘이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예, 붕괴시켰던 날, 3월 4일 날 붕괴시키고 나서 반등은 좋지만 이 반등은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봉 맞고 예, 도치 생기고 양봉. 그런데 예, 강력한 흐름이 안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보니까 이게 뭐다? 네, 반등입니다. 반등. 그리고 지금 예, 요거 구름대 붕괴 후에 원래 지지 구간이었죠? 지지했고, 지지했는데 붕괴시켰죠? 네. 그러면 결국엔 얘가 뭐가 된다? 지지가 뭐로? 지금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순간이다. 거래량이라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이 정도라도 들어왔으면 인정하려고 했는데, 예. 거래량? 어제보다도 못 들어왔다. 금요일보다도 못 들어왔다. 아니, 목요일보다도. 예. 그러면 앞으로 얘는 추가적으로 어떤 모양? 예. 내려올 공산이 크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는 반등 시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예. 오파동을 정확하게 찍었고, 예. 제가 예상하는, 예. 550달러, 예. 그 다음에, 예. 300달러 부근, 200달러 부근까지는 최대한 열어 놓으셔야 된다. 이유는 요거다. 이게 뭐죠? 네. 다이버전스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때 작년 8월 달 얼마죠? 91. 자, 그다음에 네, 1월 달, 올 1월 달85. 자, 현재 값 얼마죠? 네, 74입니다. 점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얘가 1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얘는 1년 동안 폭발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네. 40 미만까지 내려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네,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믿으시고 네, 잘 판단하시고 아, 갈 거야 이제. 네, 진짜로 꿈 깨십시오.
네,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전망보다는 네, 지금 현재는 계속 숏포지션 유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근거는 거래량이 어제 안 들어왔다. 그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 예. 자, 그래서 얘가 1월 25일 고점으로 해서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파는 겁니다. 예.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뭐가?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예. 그죠? 머스크 고소당하고 공장에 불 나고 정신 없습니다. 뉴스들 보시면 뉴스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바바입니다. 바바. 자, 저는 이거를 모든 이슈를 떠나서 파동 관점에서 보면 5파 고점을 찍고,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그 다음에 A, B. 지금 정확하게 C파동이 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번 주도 보니까 완벽하게 밀렸죠? 네. 잘 보십시오. 거래량 안 들어왔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요거, 다이버전스 부분도 지금 시연이 되고 있다. 예. 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A파, B파, 현재 C파가 진행 중, 앞으로 FANG 주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3.7%. 네. 자, 이렇게 내려왔죠. 갭으로 떨어졌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목균형표 상에서 저 보시면, 네. 계속해서 땅굴 파고 있죠. 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바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위입니다. 9위. 시총. 예. 6,580억 달러. 예. 근데, 이런 주식이,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예. 어마무지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미국 주식 한천 개라도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괜찮은지 나쁜지. 예. 소위 말하는 어떤 저쪽에 예, 언론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 10분의 1도 믿지 마시고 참고도 글쎄요. 네, 그런 것들 좀 예, 잘 판단하시고 잘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단몇 종목만 딱 봤는데도 분위기가 별로죠. 네. 얘는 최악이고 앞에 FANG 주식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실제로 희망이 없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다음 순위 버크셔 해서웨이. 자, 이번 주의 상황에서 이번 주에 완벽한 역사적 고점인데 재밌는 거 하나는 네. 이거죠, 이거. 네, 윗그림자 매도 압력. 그러면 요거의 요 반. 네. 반 정도는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잘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이틀 동안 엄청나게 누군가 팔아 제꼈습니다. 자, 쫙 끌어올렸다가, 요때부터죠? 네, 요때부터. 2월 20일경부터 누군가가 끌어올렸다가, 이 고점 부근에서 어마무시하게 이틀 동안 때려버렸습니다. 네. 전형적인 세력의 수법입니다. 잘 보시고요. 네. 아직 쌩쌩하죠? 네. 누군가는 여기서 정리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TSMC. 삼성전자와 쌍두마차. 예. 자, 얘 같은 경우는 2월 16일 주간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팔아 제꼈습니다. 그죠? 4주 동안. 요 나온 물량을 좀 보시면 더 재밌는 거는 1월 19일 주간에 예, 요두 개의 물량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매수 물량을 이렇게 해보면 잽이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8주간 두달 동안에 누군가는 이 고점에서 무지하게 많이 때렸습니다. 진짜로. 보십시오. 이만한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었나? 매도 거래량이. 요때 한번 요때만 조금 있었지.
지금 두달 동안, 예, 8주 동안 어마무시하게 그냥 거래량을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예. 그럼 어제도 1.89%, 2% 가까이 빠졌고요. 예. 대단하죠? 이게 지금 5파 고점인데.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어떤 놈들인지.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점, 예,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 보이죠. 네. 대단하지요? 네. 그래서 고점에 대해서 여기 저점까지 네. 지금 20% 정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3월달 3월달 상황과 그다음에 4월달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20% 이상 이제 내려가게 되면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이거. 예. 보십시오. 살벌하지요? 예. 살벌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지만, 자, 우리는, 네, 롱숏 전략 중에서, 자, 얘는 어떤 전략을 펼쳤죠? 네, 숏 전략. 예. 그래서, 자, 전환선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부터 이제 유심히 보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보초병 하나 세우고, 자, 기준선 깨니까 세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 캔들 밑으로 요 내려오는 요 순간부터 6개가 분할로 들어간다. 지금 완벽한 숏 포지션, 네.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 완벽하게 데드 크로스, 네. 역전됐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는 앞으로 힘들다. 그러면 얘는 얼마? 예. 여기서 보시듯이 요 구름대 요 하단 일단 붕괴시켰다가 살짝 반등을 줬죠, 네. 근데 요거 얼마냐면 115달러. 네. 요 밑으로 내려오면요, 얘는 이 주식은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반도체 지수의 최고 대장주가 이렇게 무너진다? 예.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반도체 쪽에, 예, 반도체 쪽에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좀 빌렸은 모양이에요. 이쪽에 투자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대형주,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데 얘네들 투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레버리지, 그러니까 신용을 많이 씁니다. 신용, 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주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쪽 쪽에 상당히 재미가 좋았죠. 지금까지 모든 지수 중에서 가장 좋았던 지수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자, 이쪽부터 지금 서서히 뭐가 된다? 예. 뭐가 빠지고 있죠?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지수의 숏, 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얘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대장주니까, 예, 그런 부분, 요게 SOXS,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완벽한 지금 하락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은 갖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 타자, 예, JP 모간,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똘마니들, 네, 아주 금융 세력 중에서 최첨병을 달리는 애들이죠. 이제 부양책에 힘입어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요. 네, 그냥 좀센 정조다. 예, 지금 부양책의 영향이다. 뭐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빗자 주봉이죠. 네, 얘도 마찬가지. 네, 역사적 고점. 네, 금융주에 들어가나요, 얘가? 빗자. 네, 카드 회사죠. 네, 상당히 센 모습이고요.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일목균형표상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부양책 효과입니다, 얘도. 부양책 효과. JP 모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 얘 같은 경우는, 네, 보면, 네, 요때, 1월 25일 주간부터 해서 하락인데, 지금 살짝 반동이 들어온 거죠. 하람이 패턴, 네. 그 다음에 거래량 많지 않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일목균형표, 네, 지금 현재, 네, 하락 추세인데요. 예, 네, 지금, 구름대 안에서 지금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수의 힘이 약하고요. 네. 잘 판단하시고, 얘도 상당폭 많이 내려왔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잘 판단하시고, 예, 13%, 예, 13% 하락. 그래도 얘는 조금 버틸 만한데,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 구름대, 158달러 이탈하면요, 예,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월마트도 아주 반등, 이건 좀 세게 들어왔네. 그죠? 거래량 들어왔고. 아, 이런 게 진짜 진정한 반등이죠. 예. 앞에 있는 애들처럼 헬렐레 하면 안 되겠죠. 네. 잘좀 보시고. 그런데 실적에 따른 이 매도가 너무 셌어요. 네. 자, 잘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자, 역사적 고점에서부터 얘는 얼마가 내려왔을까? 한번 보시면 네. 18%. 네. 18%. 그러고 나서 반등 주고 있죠. 네. 근데 거래량은 좀 만족을 좀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어떤 되돌림 비율에 따라서 뭐한 38%?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종목 보시니까 좀 어때요? 네. 분위기가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뭐냐? 지금 경기 회복에 따른 소위 말하는 항공주, 여행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있죠. 예, 상황들, 경기, 뭐 가치주 이런 애들이 지금 조금 올라서 증시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뭐 다우지수나 S&P 500, 예, 그쪽에 조금 해당이 좀 되는데, 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오전에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그 금리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단숨에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올라가면, 자, 시장은 특히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 나스닥 대형주들은 조정을 받을 것이고, 특히 나스닥 변동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어제 5% 가까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믿지 마시고,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국채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무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40년 만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예. 잘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올라간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들 뭐 하고 있다? 나르샤 한다.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10년물 월봉에서 지금 RSI 지표 현재 겨우 지금 55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요70 이상은 많이 남았죠? 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처럼 지금은 텀벙 빠진 상태에서 여기 올라가서도 한참 위에서 머물 겁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네. 텀벙 빠지고, 네. 올라오죠? 네. 여기까지. 자, 텀벙 빠지고,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오죠. 월봉상에서. 앞으로 그러면 몇달 후의 흐름은 제가 예상한 대로, 네. 2, 네. 한 2.5까지, 아니면 3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이다. 예. 네. 그래서 이쪽에 돈이 움직이는데, 이쪽에 움직이는 돈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시쳇말로 증시에 움직이는 자금은 소위 껌으로 여길 정도로, 예, 엄청난 금액들이 움직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특히 RSI 지표 같은 거잘 보십시오. 예, 본 김에 주봉도 잠깐 좀 볼까요? 예. 지금 고점이죠. 네. 지금 70에서 머물러 있죠. 자, 그러면 얘 밑으로 내려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한참 뭐 여기 있다가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예.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아,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지와 저항,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 부분, 네, 지금 현재 1.3인데, 1.3 부분 근처에서 요렇게 해서 한번 튀었죠. 잘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튀었고, 상당폭 올랐죠? 네. 그래서 1.3에서 3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1.3에서 얼마까지? 예, 3까지 갔던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품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현재는 1.3 돌파했죠? 보이시죠? 네. 자, 1.3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3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도 지금 자, 1.3을 지지하고 자, 지지하고 붕괴시키고 반동 줬다가 다시 하락. 그죠? 자, 올라갔더니 자, 붕괴시킨 다음에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 1파. 예. 그다음에 여기 2파. 지금 현재 국채 10년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 돌파할 때 자, 뭐로 돌파했죠? 이때가 8%입니다. 8%. 짱대 양봉으로 돌파했죠? 살짝 이틀 조정 주고 돌파. 자, 지지 다시 상승.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열어놔야 돼요? 야, 여기 3까지 열어놓으세요. 네.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예. 네. 그러면 지금 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타 종목, TSMC도 그렇고, 지금 고점에서 한 20% 빠졌는데, 얘가 3까지 간다고 보십시오. 네.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외국에서 일본이나 뭐 유럽에 있는 큰 자금들이 미국 국채 사줄 거야. 예, 꿈 깨십시오. 예, 사주긴 뭘 사줍니까? 지금 지코들이 석잔데. 예. 지금 일본 국채 금리 올라감으로써 지금 어마무시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일본이고, 예. 지금 유럽 쪽에서는 좀 더 심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재정 위기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그래서 뭐 이 저 유럽 22에서 뭐 국채 원래 살렸던 양을 좀 더 빨리 좀 많이 좀 사겠다고 좀 그러는데 한정된 양 돈을 가지고 국채를 빨리 사면요. 그럼 나중에 총알 다 떨어지면 못 사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저는 지금 이 국룡 지금 현재 이 판 돌아가는 상황이 예.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예, 소위 뭐 정책 당국자도 될 수 있고 이 버블을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 버블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누구죠? 예, 우리 같은 서민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붕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빨리 정상화가 돼서 예.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참고를 잘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 또는 뇌피셜이죠. 네. 근데 이런 거는 팩트죠. 팩트. 맞죠? 네. 팩트입니다. 1.3에서 튀고 예. 여기서 튈려다가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왔다 튈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때 팬데믹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다시 그 원위치가 된 겁니다. 이제는 3까지 간다 이거죠. 네. 기술적 분석상.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자 이거죠. 아까 그 30년물 실질금리 보셨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30년물 아까 이거죠. 예, 실질금리가 원래는 30년물일 때는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영역으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원래는 이 위쪽에서 이렇게 놀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튀고 예, 그 다음에 오면 튀고 뭐 오면 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실질금리가. 얼마죠 이게? 예, 1.5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예, 최소 얼마까지? 1.5까지는. 그러면 지금 0.08이니까 도대체 몇 배나 올라야 돼요? 여러분 1.5면 0.1이라고 해도 15배 올라야 됩니다. 15배. 네. 잘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도 아직도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잘 착안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올 상반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362분 네,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이들 후원 좀 더 많이 좀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공덕을 좀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커피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 좀 드리고요. 네, 항상 그 시그널을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공부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정확한 팩트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 잘 하시고요.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